안녕하세요. 오늘의 비오 지니입니다. 이제 점점 다가오는 연말이네요. 연말 특집 무광 체크 아트 해볼게요. 저는 연장된 손톱 위에 컬러를 발라보겠습니다. 먼저 영수 컬러를 발라줍니다. 위에 색깔이 잘 보일 수 있을 정도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초보분들은 바르다가 옆으로 흐를 수 있으니 양을 적게 해서 두 번 발라주세요. 만약에 자연 손톱에 바르고 싶을 땐 베이스 젤, 큐어링, 컬러 젤 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연장된 손톱은 바로 컬러 젤을 바르시면 됩니다. 젤 폴리시로 그대로 사용하면 양도 많고 넓이 조절도 힘들어요. 그래서 팔레트에 스웨터 블록을 적정량 떨어뜨려 브러쉬로 그릴게요. 가로 세로 교차가 두 번 진행되니 첫 번째 교차선은 중앙 말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게 그릴게요. 브러쉬는 라인을 그릴 거라 길고 얇은 에버브러쉬 7호를 준비해줍니다. 스웨터 블록으로 세로선을 그어줍니다. 이때 선이 너무 얇으면 색상과 교차된 부분이 잘 표현되지 않아 면처럼 넓이가 보일 정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로선은 손톱 안에서 전체적으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그려주세요. 처음에는 색상에 신경 쓰지 않고 브러쉬를 네일 바디에 힘을 줘 누른 뒤 공간을 만들어 그어놓고 큐어링 없이 바로 그 위에 색깔을 좀 더 올려주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엔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로 처음 라인이 교차한 반대쪽에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이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교차시켜 줄 텐데 세로선은 먼저 그린 선과 평행 유지하면서 라인을 그리고 다시 면처럼 보이게 좀 더 넓게 그려준 뒤 큐어링합니다. 세로선은 손톱 끝에서 그려나가지 말고 교차하는 지점 먼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려주어야 삐뚤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새끼손톱처럼 손톱 넓이가 작아졌다고 해서 선이나 디자인을 작게 만들면 균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 비슷한 넓이로 해주세요. 이렇게 다 그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매트탑을 발라줍니다. 컬러 바를 때와 마찬가지로 옆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발라준 뒤 잠깐 큐어링합니다. 자, 체크아트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연말 느낌으론 살짝 아쉬우니 저는 여기에 글리터 라인을 추가할게요. 익스트림 글리터 소프트 골드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때 포인트로 한 손가락 정도 해도 되고 좀 더 화려하게 하고자 한다면 손가락마다 넣어줍니다. 단, 단조로울 수 있으니 여기저기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려줄게요. 이 라인은 포인트지만 너무 두껍지 않게. 큐어링까지 모두 끝낸 뒤 논아이프탑을 전체적으로 바르면 유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글리터 위에만 라인을 그은 것처럼 그어 똑같이 발라준 뒤 탑이 번지지 않게 큐어링을 잠깐 해줍니다. 연말 느낌 물씬 나는 무광 체크 아트 완성되었습니다. 연말 어떤 분위기에 더 어울리는 아트인 것 같아요?